오늘날 좌익 지식 분자들의 행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현재는 이 세계 도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냉전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이 주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소련, 미국 이렇게 대결하고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딱 대결하던 그런 시대에는 나라마다 다 사람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안보를 최고의 우선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자도 국민들도 좀 긴장되어 있었는데 1989년에서 91년 사이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는 세계적으로 긴장이 이완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복지 이런 데 신경을 쓰다가 그쪽으로 돈을 많이 때려넣다가 드디어 부도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경제가 발전은 하는데 일자리는 많아지지 않고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 실업률이 많아지고 해서 세계 도처의 젊은 사람들이 지금 불평불만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미국에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하는 데모를 합니다. 금융가가 몰려있는 뉴욕의 월스트리트 앞에서 막 데모를 하면서 이 자본주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이런 풍조가 세계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이 흐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도 그 흐름 속에 들어갔다. 한국은 그런 예외죠. 우리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관리는 외국보다는 건전하다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좌익들이 그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계속 마취제를 놓고 있어요. 즉 어떤 마취제냐? 한국은 냉전이 사실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냉전이 끝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냉전이 끝났으니까 냉전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정신 이상을 일으키도록 하는 주사를 계속 놓고 있고 한국의 경제 사정이 더욱 나빠져가지고 지금 경제가 파탄 휴거 직전에 가고 있다는 이런 선동을 하면서 한쪽으로 또 동시에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드는 이 소위 무상복지 시리즈를 계속 내놓고 있고 무상의료, 무상복지 이런 걸 하려면 세금은 더 많이 거두어야 되는데 세금 거두자는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선동에 국민들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상당수 젊은 세대가 그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홧김에 서방질하는 느낌, 홧김에 서방질하는 기분으로 한나라당 미우니까 누구 찍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대가를 반드시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지금